안녕하세요, 찰수입니다. 오늘의 동기타 리뷰는 크래프터의 프리런칭 프로젝트 모델 중에 하나 마이노 로즈우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래프터 기타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크래프터에서 이제 옛날에 나오던 미니 기타들 말고 새로 이제 마이노라는 미니 기타가 출시가 됐었죠. 그 마이노도 이번에 두 가지 모델이 이제 프리런칭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그런 마이노 모델입니다. 상판에는 이제 앵겔만 스프루스가 사용이 됐어요. 보통 기타 리뷰를 할 때 많이 말씀드린 거,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상판재는 시트카 스프루스라는 목재인데요. 이 앵겔만 스프루스는 그 시트카 스프루스에 비해서 조금 더 연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힘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신에 좀 더 섬세하고 조금 더 화려한 음색을 가진 그런 목재예요. 그래서 강하게 스트럼을 하시는 그런 취향의 분들보다는 좀 더 조용조용하고 이쁜 곡들을 연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상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타는 상판만 원목판이 들어간 탑솔리드 기타고요. 말씀드린 앵겔만 스프루스 원목판에 뒤에 축구판에는 이제 고급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구판재죠. 인디언 로즈우드가 합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타는 바디가 전체 다 무광인데요. 무광의 피니쉬 공법 중에서도 오픈포어. 오픈포어는 말 그대로 이 숨구멍을 메꾸지 않고 열어둔 채로 그대로 피니쉬를 덮어서 이 목재의 이 숨구멍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목재 자체의 원래의 사실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인데 매끈하게 가공이 된 그런 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숨구멍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이제 이 상판과 측판 사이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죠. 이거는 이제 베벨 담레스트라고 하는데 기타 팔을 얹을 때 원래 여기가 딱 각져 있으면 이제 오래 연주를 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눌려서 뭐 아프다거나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거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 좀 더 편안한 연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가공을 한 공법입니다.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그 위에 지판재는 똑같이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은 에보니 핀이에요. 네,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냥 까만색 에보니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 새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 크래프트에서 거의 대부분 기타에 사용하는 이제 PPS라고 하는 고압축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PPS는 뭐 고급 새들 너트 이 재료 중에 터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고압축 플라스틱 재료가 있는데 당연히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개발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 성향은 원래 고음이 약간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음질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새들너트에 쓰이는 재료 중에서는 정말 가장 가성비가 높은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판의 이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제도 인디언 로즈우드로 이렇게 띠가 들어가 있고요. 상판과 측판의 경계, 측판과 후판의 경계의 이 바인딩도 축구판재와 똑같이 인디언 로즈가 들어가 있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옆에 선이 이렇게 메이플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자개나 이런 장식보다는 순수하게 나무만 가지고 장식을 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형태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판에는 특징적으로 12프렛에 나비 인레이가 이렇게 이것도 목재 소재로 이렇게 박혀있어요. 인레이들이 다. 더 위쪽에 이제 헤드를 보시면 헤드도 이제 앞면에 무늬목이 축구판재와 같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크래프터 로고와 함께 그 주변에 꽃 모양의 이렇게 인레이가 박혀 있어요. 이 위에 꽃, 여기도 꽃, 이거는 C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꽃 모양이 있고 이 밑에 나비와 함께 이렇게 매치를 해서 만들어진 인레이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헤드 자체는 통기타에서 많이 보이는 헤드는 아니죠. 이런 건 이제 슬로티드 헤드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클래식 기타 스타일의 헤드예요. 통기타는 옛날부터 이 클래식 기타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돼서 개발되어 온 악기이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 그런 컨셉의 기타에 보통 이 슬로티드 헤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타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머신도 일반 통기타처럼 이 아랫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면에 클래식 기타처럼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리런칭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들은 다 공통적으로 크래프터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DS2라는 픽업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크래프터 기타들은 이 측판의 이 부분에 이제 커다란 온보드 픽업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자기의 소중한 기타에 이렇게 큰 구멍을 뚫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장착하는 노컷 픽업으로 이 사운드 홀 안에 본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피에조 이 세들 밑에 센서가 들어가는 피에조 소스와 이 안에 있는 이 구즈넥 마이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도 수음을 받아서 두 개의 소리를 섞을 수 있는 그런 듀얼소스 방식의 픽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온보드 픽업보다 솔직하게 세밀한 조정은 하기 어렵지만 이제 음질 자체는 좀 더 상위의 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스트래핑과 함께 이 배터리 넣는 곳 이렇게 엔드잭이 같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니 기타를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타는 통이 울리고 현이 울리고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통 자체가 이 바디가 크고 그리고 이 현의 장력이 셀수록 원래 울림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크래프트의 원래 기타 스케일인 25.5인치보다 훨씬 짧은 23.23인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 짧아지면 장력도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통도 작기 때문에 그 정상 사이즈의 기타보다 소리가 좋다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미니 기타들은 그래서 소리를 엄청 좋은 모델을 찾아서 선택을 하신다기보다는 어린 아이라서 체격이 너무 작아서 정상 사이즈 기타를 도저히 잡을 수 없거나 원래 메인 기타가 있고 서버 기타로 여행용 같은 느낌으로 기타의 부피를 줄여서 어디든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서브 기타의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픽업은 괜찮은 픽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픽업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는 생각외로 상당히 좋은 고음질의 그런 소리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협의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